스몽님. 예, 요청 마이크 안녕하세요. 푸른입니다. 예, 방송들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. 카린이라는 캐릭터가 워낙에 콤보 쓰기가 좀 까다로운 캐릭터라서 저도 시도를 했다가 손을 놨던 캐릭터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저 하시는 거 보니까 저기 뭐냐, 안자 중손 중손 찰보 커맨드, 찰보랜다, 천호 그거 연속 연습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라도 좀 타이밍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저도 한번 녹화를 해봅니다. 저도 연습 좀 할겸요. 일단 이거는 약중강 이렇게 발이 나가고요. 뭐 아까 그 방송 보니까 저기 뭐냐 스틱 레이아웃이 반대신 것 같길래요. 저도 좀 손을 좀 댔습니다. 이게 보니까 요거는 잘 되시잖아요. 잘 되시는데 문제가 요거. 그다음에 앉아 중손 중손에서 찰보 나가는 게 요게 되게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손이 바쁜 콤보라서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썼는데 찰보가 안 나가면 말짱의 도루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이 타이밍을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요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천호까지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천호가 그냥 이게 소코어가 있고요. 이거는 약간 일반적인 타이밍. 그 다음에 제야가 있는데 제야는 빠르게 쓰는 거라서 보통 초속 천호로 갑니다. 최속 천호나. 성능은 조금 다른데요. 아무튼 지금은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냥 소코만 나가도 성공일 것 같아요. 느낌이 보니까. 이게 연속기는 리듬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 이제 마이크로 아마 버튼 소리가 같이 넘어갈 거니까 요거 리듬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유튜브에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. 오른쪽 아래 저기 톱니바퀴 누르시면은 재생 속도 있으니까 0.25배 혹은 0.5배. 아무튼 반동관이 돼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요 리듬입니다, 그냥. 그래서 따로 뭔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. 그냥 보고 리듬감을 좀 주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딱딱딱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? 예, 저도 급하면 여기서 지금 손이 안 나가죠. 이게 손이 너무 빨라서 안 나간 거예요. 너무 빨라서. 그래서 약간 좀 여유 있게 이게 찰보하고 요게 헷갈려. 요게 문제는. 네,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. 처음엔 소코도 좋습니다. 소코가 이제 안정적으로 나가면은 그 뒤에 이제 제이아까지 노리시는 걸로 하면은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되고, 아까 채팅창에서 발 누르고 손 세게 다라락 긁으라는 얘기가 있었죠. 그거는 요거 일단 약발로 쓰는 걸로 하고요. 이게 아이고 커맨드 삑사리가 오신다 이러면은 제이아가 좀 쉽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라라락 예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중손 그러면 이렇게 제이아가 되는 것 같아요. 요것도 지금 방금 찰보가 너무 빨라서 안 나간 케이스예요. 그래서 되게 앉아 중손 치고 중손에서 부드럽게 요거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 계속 저도 연습하면서 영상 계속 녹화를 했거든요. 안 되는 거다 삭제를 하고 되는 것만 지금 찍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. 이것도 지금 안 나가죠, 콤보가. 아, 이거 또안 나간다. 네, 이런 식으로 보시고 네,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기본은 그냥 정으로 쓰는 게 좋으니까. 네,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잡설이 길었습니다. 아무튼 예, 질습파 하시고요.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예, 짬타 선생한테 예, 많이 많이 여쭤보셔서 예, 그 격투 게임 하시는데 좀
계속 재미를 꾸준하게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저도 격투 게이머 입장으로서 격투 게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되게 좋습니다. 예, 아무튼 건승하시고요. 저는 영상 여기서 끊겠습니다. 영상 끝.